따따따 뱅뱅 변종국입니다. 아, 오늘은요 항공업계의 대스타 에어프레미아의 신지수 기장님이 새로운 책을 내셨습니다. 오늘 변뱅에서 처음이죠? 이런 리뷰는? 네 맞습니다. 신지수 기장님이 집필하신 신간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따 뱅뱅 이륙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기장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에어프리미아 신지수 기장입니다. 변비행 벌써 두 번째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신지수 기장님께서 책을 내셨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야, 비행기에 관한 거의 모든 궁금증. 이걸 안 살 수 없게 만드는 책. 유혹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아찔하고 디테일한 비행기 세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스포일러입니다. 아, 예. 비행기에 관한 거의 모든 궁금증이라고 해서 아 정보 전달하시겠구나, 경험담을 다 담아주셨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봤거든요. 스펙타클. 정말 엄청나게 재미있고 아찔하게 쓰셨어요. 이 아찔하게 썼다는 말은 이 책을 보시면 정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또 뒷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뒷면에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책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책과 함께 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책을 선택하라고 권한다. 책에 대한 짤막한 서평을 쓴 사람을 봤더니 변종국이겠어요. 그렇죠. 명문장입니다 이거는. 정말 얼굴만 잘생기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쩜 그렇게 글을 예쁘게 쓰세요. 제일 위에다 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예. 아, 여러분 역시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제 신지수 제가 정말 영광입니다. 이 축사 고민을 언제 했냐면 술 먹고 집에 들어올 때 했어요. 그 뭔가 감정이 충만해 있을 때.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창피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약간 이제 좀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또 기꺼이 또 써준 걸 여기에 담아주셔서 감사하고. 이 정도면 아주 저는 그냥 좋습니다. 예. 사실 뭐 너무나 또 유명한 기장님이신데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원래 신지수 기장님께서 나의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책을 2011년에 처음 쓰시면서 항공업계를 정말 뒤흔드셨죠. 이 책을 읽고서 기장의 꿈을 꾼 사람, 항공업계에 종사하겠다고 꿈을 꾼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뭐 수백 명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연유로 이런 연유로, 예. 또 책을 쓰셨습니까? 나의 아름다운 비행이 계속 스테디하게 팔리고 아무래도 2편 써야 되지 않을까. 제가 중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항공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쓸까 했었는데 출판사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저번에 썼던 같은 포맷보다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Q&A식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아서 질문을 갖다 쭉 받아보고 보니까 너무 학술적인 질문이 아니고 질문 자체가 재밌어요. 미리 출판사에서 질문을 예. 얼추 줬었구나. 예. 한 100가지를 네. 줬어요. 어이구야. 예. 네. 뭐 조종사는 화장실 가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종사는 왜 제복을 입어요? 뭐 그런 것들 보는 기발한 이제 질문들을 보고 이야기를 꾸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름다운 비행 2편을 쓰려고 했던 것을 바꿔서 네. 포맷을 바꿔서 이 책으로. 그런 것 많이 질문하잖아요. 조종사 밑에 낙하산 있나요? 뭐 이런 거. 그러고 봤어요. 너무 궁금하거든 솔직히. 이거 빨리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아.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셨냐. 네.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요거 재밌겠는데 하나하나씩 집어서 글을 썼어요.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정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있고요. 어떤 기발한 질문은 이건 좀 이야기를 섞어서 묻어서 만들면은 더 재밌겠다 싶은 것들은 좀 길어지기도 하고요. 네네. 목차를 구성하는 와중에 요거 한 세 번 정도 고쳤어요. 아~ 예, 챕터 나누는 거를 네네네.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비행 스토리 같은 이야기들 한 챕터하고 지식 전달 위주고 한 챕터, 승무원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 그런 부분이 한 챕터 이런 식으로 나눠졌어요. 궁금하다는 카테고리는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요. 칵핏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갤리가 궁금한 사람이 있고 비행에 대한 이야기가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거를 이성적으로는 알면서도 아, 혹시나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방금 제가 말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차. 예, 진짜. 그래서 저희 거의 모든 궁금증이 이제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프롤로그 부분에 기장님이 소송에 참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 당시 전 굉장히 큰 경험이었는데요.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고 관련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판사님이 의외로 기술적인 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셨어요. 하다못해 역학적인 것까지. 그때 이제 그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변호사분들 뭐 다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지만 비행기에 대한 학술적인 얘기 막 하다 보면 좋으세요. 이렇게 좀.
판사가 글을 어떻게 하면 이걸 도대체 이해할까? 한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 우리 소송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시킬 수 있느냐를 갖다 연심히 연구를 했죠. 우리가 정말 전문적인 지식만을 원할 거면 그냥 교과서 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페이지 보면 졸리니까. 네. 판사를 이해시켜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한다는 거는 공감을 하게끔 그렇죠. 만든다.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공감을 하도록 만든다. 비행을 이해하게 되고 아 승무원들이 이렇게 조종사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지식을 묶어갖고 기장님이 마지막에 설명해주면서 하나의 사례로서 또 재밌게 풀어주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 감성이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네네. 아 이게 스포일러를 막 말하고 싶은데 이거 막 참 내가 이거 간당간당한데 지금 이거 왜 중간 책 내용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뭐 하나만 이제 챕터를 말하면 처음에 이제 EDTO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EDTO가 뭐 60, 120, 뭐 180, 뭐 370이 최고인가요? 그렇죠? 작년인가에 이제 에어프레미어가 보도 자료를 내면서 우리네 EDTO 180 받았다. 예, 그거 하셨던 그게 뭐 생각나서 에어프레미어를 잘 아시는 분들 혹은 궁금하신 분들이 또 재밌는 책이 또 되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주요 노선이 또 미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태평양 건너는 얘기부터 그렇지. 했기 때문에 회사 얘기예요 사실상 회사 얘기네 그런 거 보니까 유 대표님 좀 상 좀 주시고 이렇게 회사를 PR을 해주시는 기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뭐 저희 에어프레미어는 태평양을 건너는 그러니까 네. 태평양을 건너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진짜 다 이렇게 쏟아내 주셨고 저는 사실 조금 망설이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태평양을 건너다 비행기가 고장 나고 뭐 엔진이 다 죽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설명만 하면 솔직히 재미없을 것 같고 어떤 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제 2011년에 나의 아름다운 비행을 쓸 때쯤이었으면은 아마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왜냐하면은 11년에는 제가 경험한 걸 썼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은 젊고 경험이 많지 않은 기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픽션이라도 제가 좀 리얼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짬밥이 됐다. 와 그렇죠. 일어날 법한 일을 실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픽션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저번 촬영 때 제가 이런 외람된 질문을 했어요. 아, 신생이라서 좀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신지 기장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직도 전 뇌리에 남아. 제가 있습니다. 찢었다. 그리고 아마 그 영상을 이제 자료화면으로 좀 써주세요. 약간 좀 민감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예. 야, 그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좀 타도 돼? 이런 말을 하는 어떤 승객이나 지인을 만난다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어? 농담이고요. 네, 오늘 어쨌든 우리 에어프레미어는 안전합니다. 또 이런 좀 깨하는 거.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상상의 사례로 이렇게 쓰셨던 긴박한 조종실 내 사항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 강하를 할 때 이제 강하 각이 있어서 이렇게 규정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비상일 때는 뭐 강하각을 확 내리는 얘기를 이제 쓰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에 하지만 절차를 위반하더라도 먼저 속도부터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는 문장을 쓰셨어요. 저는 딱 이 문장 보면서 설례 기장이 생각났어. 설례 기장이 맨하탄에서 이제 있었을 때 그 당시 때 규정을 지켰으면 비행기는 끝났습니다. 규정을 오히려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 내 경험과 내 판단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나중에 청문회 때 그 규정을 위반한 거 문제가 됐지만 설례 기장이 판단이 맞다라고 해서 규정을 싹 바꿔버리잖아요. 그거 틀렸어라고 말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설례 기장이라든가 그런 예들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썼는데 아, 그렇구나. 예, 이게 모든 이머전시라는 게 모든 그 절차가 모든 걸 커버할 수 없으니까 네. 어느 순간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아 규정을 위반한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도 되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반박을 할 거예요. 규정을 위반하는 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내 이 규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미 나는 다 알아. 근데 내 판단에서는 이 규정이 아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좀 조금 너무 오해하지는 말아주실 게 에어프레미어는 규정 절차를 잘 지키고 있고요. 비상 상황에서 규정과 절차를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100만 번에 한 번 설리 기장 같은 일이 안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상상해서 썼던 것이지 실제로 뭐 조금이라도 뭐 비상 상황에서 아 이렇게 절차 무시하고 내가 마초가 돼서 내리는 거는 옳지 않다. 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네. 모든 조종사들이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림들이 좀 나옵니다. 이해하기 쉬우실 해주시려고 조종석 카피 사진을 찍은 것도 있지만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해주신 게 있는데 여기 그림 도표도 본인이 직접 하신 거죠 그러면? 어디서 가져올 수도 없고 요즘 뭐 저작권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게 없으면 뭐 그냥 에이 그리고 뭐 그랬습니다. 글도 잘 쓰시는 게 아니라 그림도 잘 그리시니까 아니, 뭐 잘 자, 이거 혹시 클로즈업 돼요? 야 이 그림 너무 예쁜데 아 귀엽죠? 사파
수박까지도 직접 그리시는 거는 진짜 존경합니다. 와, 이건 진짜 아, 창피합니다. 그만합시오. 아닙니다. 아, 근데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변비행을 한 300개 영상 찍었지만 제가 뭐 물건 사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오늘은 진짜 감이 맞습니다. 이거 꼭 사서 보십시오. 책은 사서 봐야 됩니다. 이 또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황덕들 눈치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보면 그런 문구들이 종종 나와. 황덕분들은 뭐 이해해 주시길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너무 잘 아시는 분들 많고 풀숨 이런 것도 풀숨, 많이 하잖아요. 네. 와, 너무 잘해요. 네. 우리 직업 다 뺏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취재도 하고 제 경험을 가지고 했지만 반론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언제든지 토론해 주시면은 제가 잘못된 것도 고치고 근데 그거 하시면 피곤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이 워낙에 많을 수 있으니까 책 팔려면 또 열심히 그 사랑을 받는 책들의 이제 공통점이라는 거는 이 독자와 실제로 대화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네. 그다음에 내가 어느 순간 이 책에 빠져있는 느낌도 들고 네. 나조차도 몰랐던 어떤 경험과 감정을 또 이끌어내주는 그런 책들이 많이 사랑을 받는데 진짜 이 책에는 정말 그래요.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약간이라도 네. 좀 감성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도 처음에는 지식서라고 들어왔지만 읽다 보면 이 책을 계속 보게 되는 저는 좀 이걸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눈높이를 맞추면서 제가 가능한 이제 가르치지 않는 느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 조종사 분들이 뭐 기내에서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시는 분들도 있으면서 아 뭐 다 오토파일럿이 알아서 하는데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많죠. 네, 맞죠. 근데 이제 착륙할 때도 우리가 수동으로 해야 될 때도 많고 오토파일럿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지만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사람의 힘이 필요한 거고 기장들의 경험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오토파일럿 이하이 열심히 하지만 아직 비행 더 배워야 한다. 이렇게 야,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건방지네요. 건방진 표현이 아니라 기장이 정말 많은 책임과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신 거라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 게 오토파일럿이 있다고 해도 조종사는 이런 일은 해야 됩니다. 되게 바쁩니다. 조종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말해 많은 게 일반적인데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공감 안 할 거. 그렇지 이거예요. 오토파일럿이 있음으로써 조종사가 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뭐보다 안 하고 비행 편하게 비행하잖아요. 그렇지. 네. 오토파일럿으로 다 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서도. 아까 말한 조종사로서 하고 싶은 말 그런 감정까지도 다 담겨있다는 점에서 정말 후회 없는 책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책에 대한 이야기 들으러 와서 제가 놀란 이야기만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책에 대한 자랑과 예. PR 제가 두 번째 염치없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책까지 팔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썼고요. 변비행을 사랑해 주신 만큼 저와 에어프림을 사랑해 주신 만큼 한번 봐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은 그겁니다. 꼭 사서 봐주시면 어떨까. 네, 아 너무 강조하시네. 아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비행은 모든 하늘의 이야기를 응원합니다.